자, 언데드워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오, 저번에 이제 많은 아이템이 해방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쇼핑까지 해서 건물 피해 추가 50% 추가 피해 무기도 얻었죠. 이 게임 해보니까 건물의 회전력으로 네크로맨서를 제압하는 게임이더라고요. 건물이 깨져도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비를 막 뽑아서 스트를 끊을 수 있는 거죠. 뭐 디아블로2처럼 초반에 이제 좀비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생으로 좀 싸운다던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좀비를 보충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좀비가 아니라 스켈레톤이지. 갑시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여기서 수정 찾는 건가 보다. 근데 전사를 해도 지휘력이 많이 올라가서 좋다. 저거 또 깨줘야 되냐? 아니야.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요거지. 좋아요. 몸빵을 얘네를 주고. 뭐, 이 건물 하나밖에 없어? 때려주고요. 난 도망가면 되죠? 좋아. 내가 한 방에 못 죽여? 다섯 명 정도? 비켜봐. 이게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뭐였더라? 잠깐만, 뭘로 부활시켰지? 이 R, R이었구나. 갑시다. 아, 건물도 마를 줄 알고 보냈는데 건물이 별로 없네. 좋아요. 스페이스가 명령키였지? 자, 빨리 소생시켜서 저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병을 데려가야겠구나. 먹어주고요. 가라. 그렇지. 그렇지. 아, 공격력 센게 엄청 좋은 것 같아, 뭔가. 괜찮은 단검, 뭐, 발톱. 세기 돌 수정, 여깄네? 이런 데 넣어놨냐? 스켈린과 대화하세요. 볼까? 별게 다 있네? 동물 피해 추가 5. 수정. 근접 피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도 있어? 만화가 안 돼서 병행을 못해, 근데. 만화 업진이야. 가자! 노가다 게임이라 그랬는데, 마침 잘 됐어. 힘캐라서, 노가다가 덜 지겨울 거야. 힘네크를 전부터 해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네크로맨서가 보통 이제 마법이나, 이제 소환에 특화되다 보니까, 이건 네크로맨서 전용 게임인데, 전사 계통도 있고, 내 로망이 이루어진 게임이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른 데서 힘내크 하면은 전투력이 약하거나 길막 때문에 못하는데. 아마도 벌써 들어오자마자 난간에 부딪혔죠?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그쵸? 해골들이 내 근접을 싸워야 되는 해골들이 길을 막으니까.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죠. 아, 이런 식이야? 올. 뿜어, 뿜어! 얘네 시간 제한 있나봐. 여기 아래 있는 보라색이 다 차면은 사라지네요. 아, 왜 이렇게 야가니? 우리 애들도 가. 밀어 밀어 밀어. 그렇지.
된 건가? 지금 보석의 힘으로 이렇게 민 거죠? 잠깐만. 못된 나무 정령을 쓰러뜨리세요, 잠깐. 저거 이기라고? 야, 보석 넣으면은 소환 안 될 거 아니야. 그냥 잡아서 이기는 건가 보네. 뭐 해봐. 아, 너무 적은데, 나 지금. 한번 싸워보자. 어느 정도의 스펙인지 내 가늠을 해보도록 하지. 강하구나. 안 되겠구만, 이 녀석. 자, 갑시다. 기마와 이 힘네크라면은 지지 않을 것이야. 어택! 어, 야. 디아블로야? 뭐 그딴 기술 써. 어우, 튼튼한데? 오, 야, 안 돼, 쟤. 아! 헛방 싫어하냐? 됐고요. 좋은 것 좀 줘라. 지하 감옥 열쇠 얻었습니다. 따로 아이템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죠. 상자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야겠네요. 아이템 보고. 나 건물 깨는 거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바꿀 생각이 없는데? 아, 이거 어차피 안 쓸 거잖아. 저 내 취향 아니야. 나 이렇게 쓸래 그러면. 쿨타임 공유 안 되죠? 어, 공유 되네. 아, 공유 되는구나. 아, 몰랐지. 아, 원래 그냥 반지 자체가 다 공유가 되는 건가? 아, 모르겠다. 갑시다. 나무 정령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예요. 야, 너무 동물 쪽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어, 동물 저렇게 줘도 내가 전에 계산을 해봤잖아요. 동물보다 인간형이 더 좋은 거 같아. 동물이 그렇게 좋진 않네. 여기군요. 아, 일로 들어가는 거군요. 지하 통로. 드디어 이동을 했습니다. 아, 맵 좀 한번 보자. 어, 상자 안 모은 것 같긴 한데 그거 외에는 아는 거 없는 것 같죠? 어, 상자 됐어. 내 관심사를 이미 지났어. 다 팔아버리자. 이거 빼고. 네, 깨고 아이템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한번 볼까? 야, 여러분, 쇼핑이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그럽니다. 가자. 솔직히 지팡이는 됐고 무기가 좋아. 나는 무기 좀 보자. 돈도 생겼는데. 흡혈 같은 건 소용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몸을 대면서 못 싸우더라고요. 적이 너무 강해서. 10마리의 해골을 소환한다. 내놔봐. 붉은색 한번 줘봐. 붉은색. 야, 이거 좋은데? 86이면은? 근데 난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나 붉은색 한번 볼래. 돈도 있는데 뭐. 금색. 치명타 확률 8%에 인간 유닛 근접 피해 플러스 4.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어, 인간형 유닛 보정해주네. 초당 피해가 좀 많이 낫긴 하다. 아, 고민되는데. 근데 이거 사자 온 김에. 어, 병행해서 써? 검 한번 써야지. 검 뽕맛이 있는데. 빨라서 마음에 들어.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할까? 지금 인간형 추가 피해 몇 개야? 인간형 추가 피해로 무기 4? 어, 잠깐만. 경비병이 48이지. 야, 인간형 추가해도 경비병보단 제가 좋구나. 어,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가자. 인간형이라는 거 보니까, 어, 이족보행하면 다 인간형으로 분류되나 보죠? 이족보행이라는데 얘는 기사, 그러니까 약간 인간으로 처질만한 녀석은 전부 인간형으로 분류되나 보다. 그리고 동물은 아예 동물. 몇십 년 동안
선택받은 자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협곡 사이를 지나는 다리는 막혔지만 힘을 공급하는 수정을 찾으면 복구할 수가 있어요. 산자들 멍청이도 수정을 지하 통로 여기저기 흩어놨어요. 여긴 오크 주둔지 내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오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크는 오크형 아닐 거 아니야. 오크도 인간형이겠지. 이거 갈라고 수정을 복구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래 느낌표 3개나 있다. 아래 먼저 가자. 가보죠. 잠깐만. 이건 뭐야? 막혀 있는데? 오크다. 여기는 젠이 안 되나 본데. 건물이 없네. 좋구요. 치명타 8% 상승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잠깐만, 잠깐 타임. 얘는 왜 이렇게 세죠? 이것들이. 잠깐만.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우리? 기다려. 일어나라! 해쳐. 이거는 이제 건물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위험하네요, 훨씬. 흡수로 싸워. 야, 흡수로 감당이 안 돼. 엄청 세, 오크가. 기병보다 센가 봐. 말 타는데, 얘는.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거 오바지. 에이, 왜 이러냐? 잠깐만, 이거 큰일 났는데? 나세 바퀴 못 죽였어? 뭐냐? 뭐지? 오크 보물 열쇠. 야, 보물이고 나발이고. 상대다. 야,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막아놨네. 저기 못 가는 데인가 본데. 어우, 야. 힘내! 보호막이 걸릴 것이야, 다 죽으면. 기승전사. 아이씨. 이게 아닌데, 내 계산은. 내 계산은 건물 깨는 건데, 어째 건물이 나오질 않네. 괜찮은 연구 막대기. 언데드 영웅. 무언가 상자에 빠져나간 듯 지독한 악취가 통로를 가득합니다. 묘실직이라면 뭔가 알지도 모릅니다. 묘실직이야, 대화하세요. 이거는 뭔데 해골 표시가 있냐? 뭐야? 전갈도 있네? 전갈을 먹는구나. 지하라 먹을 게 없나 보다. 좋아요. 노크도 소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많이 잡으면은. 묘실지기와 대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묘실지기랑 대화를 하러 가죠. 우리 묘실지기는 기지에 있는 애 얘기하는 거죠? 갑니다. 영웅의 혼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디즈보그가 근처에 있어요. 분명 오크들은 지하 통로 어딘가에 그를 인질로 붙잡아 놓고 있을 겁니다. 그를 구해야 돼요. 오크가 얜가 보네. 야, 기대되는데. 25명 더 처치하면 된답니다. 기병 보충하고요. 이거 약간 조합을 해야 되나? 곰을 만들고 내가 때려야 되나? 이건 오빠야. 가자. 내가 보니까 이거 티어마다 전투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조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갈지 모르겠어. 애초에 내가 힘캐라서 어떻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저기 젠돼 있니? 젠안돼 있네? 이러면 나는 좋죠.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는 여기서 열수 있고요. 이거 왜 만든 거야? 그럼 젠도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는 다른 맵 이동하는 거네.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야, 건물 깨야지. 잠깐만. 때리면은 쿨이 있나 봐. 야, 건물 됐다 튼튼해. 망했다, 야. 죽더라도 이건 깨야 돼.
좋아. 깼어. 가. 저기도 한 건물. 이거 좀 때려보자. 컨트롤로 되냐, 이거? 아, 이거 건물 하나니까 얘네를 죽이면 되겠구나. 잠깐만. 체력 일단 채우고. 아, 건물 두 개네, 이씨. 야, 와봐. 어디서 소환을 하려 그래. 잠깐만. 깐트롤 해봐. 야, 이거 검 궁수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센데. 보니까 너무 가성비 차이가 심하네. 가서 싸워. 그렇지. 건물 완강한 거 봐. 미친 게임이야. 이것만 깨면 돼. 어렵게 볼 거 없어. 이것만 깨면 돼. 그렇지. 나 간다. 아우, 독한 게임. 어택. 기절 걸고. 이 정도 숫자는 이길 수 있지? 난 이걸 막겠어? 이게 좀 차기 직전까지 내가 계속 싸우다가 와서 이걸 때렸어야 했나 보다. 그래야지 약간 더 병사가 안정감이 있네. 오크 동상 해제. 수가 적어서 감당을 못하죠? 어떻게? 잘 부셔. 풀필요 안 되고. 동상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지겜이 아닌가. 괜찮은 도끼의 격분. 드랍템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다. 오크 유닛의 근접 피해가 5 상승합니다. 5는 모르겠는데 오크가 워낙 세서. 아, 일단 갖고는 있어. 열어봐. 아니 그냥 열리네? 좋아요. 아, 좁아서 못 싸우죠. 아, 설마 이런 게임에서 좁은 길을 쓰다니. 건물 없으니까 바꿔두자. 갑시다. 어, 잠깐, 뭐야 이거? 괜찮은 거야? 뭐야? 아, 이거 지금 갈 때가 아니구나. 일단 보고부터 해야 되는구나. 아, 귀찮고. 갑시다. 보고합시다. 이제 힘의 기둥 하나를 가동해보세요. 순서 상관없나 보다? 가운데. 두 번째 층으로 가는 열쇠를 받으세요. 큰 크리스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오크 보고 오죠. 오크의 능력치를 보고 저거 쓸지 말 정해야겠어. 야, 다 빠져. 내가 필요한 건 오크다. 지급 25라고? 잠깐만. 어, 기병보다 지급 더 나가. 말 한 마리보다. 수당 피해 106에 1.1에 900. 야, 체력이 많네. 엄청 많네. 가성비 더 좋은 거 같은데? 야, 센데? 와, 오크 전사가 세긴 하네. 체력이 많아, 그냥. 아, 이거 너무. 오크랑 인간이랑 스펙 차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긴 뭐 농부 말을 탄 농부랑 순수 오크랑은 이 정도의 스펙 차이가 난단 말이야? 야, 멋있긴 하다 오크 전사. 도끼 들고 싸우는 거. 아니, 쇼핑 중독이야. 나 그만해. 그럼 데미지 5 상승하면은 별로 차이도 안 날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공격 올라가는 폭도 좀 늘려줘야 돼. 어, 이렇게 보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끼고 가죠. 어, 나도 이제 힘싸움 할 겁니다. 오크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갑시다. 어디로 가는 거지? 저쪽 길이네. 가죠.
불길한 존재, 이방 안에서 강력한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져요. 무언가 귀중한 것이 근처에 있는 것이 느껴지겠죠. 귀중한 게 있답니다. 어? 아, 이거 소환해서 쓰는 건가? 아, 일단 남겨놔. 뭔진 몰라도 일단 남겨놔. 뭐야? 뭐야? 아! 니가 우리, 어우, 야! 이거 못 살릴 것 같은데? 시꺼먼 앤데? 이미 언데드 아니냐? 너잘 싸운다, 얘네? 너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시체가 안 남아. 나중에 살려보는 걸로 하고. 상 주세요, 상! 아, 이거구나. 유니피의 13%? 수정. 이렇게 쉽게 줘도 돼? 이게 뭐야? 6명의 적에게 93의 피해를 줍니다. 야! 이건 뭐냐? 시체를 흡수해서, 아, 유닛 회복이네. 약한 녀석을 흡수하는 건가 봅니다. 야, 재밌는 거 많이 나왔는데. 이거 피해로 할래나? 야, 이거 좋다. 이거는 힘캐도 이제 꿀좀 빨겠는데. 유니피에 바꿔줍니다. 좀 아깝긴 한데, 동물 피해 있는 거 팔자. 이거 안쓸것 같다. 이것도 팔고. 아, 내 생각에 도끼는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합시다. 강력한 건물 피해 벌써 안 쓰게 됐어. 건물 튼튼해졌어, 순식간에. 뭐였냐? 탭키였나? 취약함 제거. 얘네 못 살리네? 위로 갈수 있나요? 위로 갈수 있군요. 이렇게 때리네. 근데 데미지가 엄청 낮긴 하다. 이거 가도 나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혼자서는? 아, 나 당연히 살리는 줄 알았지. 저게 다야, 그러면은? 이만 보고 내려가자. 여기 잠궈놨고. 그게 다 막아놨어. 저기서 일단 가는 것 같으니까 절로 가겠습니다. 힘을 찍어내야 될것 같아. 내가 싸워야 돼. 나를 하나의 병사로서. 막대기 화염구. 여기겠지, 뭐. 화살표는 일로 돼 있는데, 뭐다 모아서 오라는 거겠죠, 당연히? 아, 이거 공격 판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낫을 드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두명 쳐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공속은 나름 빠르네. 잠깐만. 개판인데, 잠깐만. 근데, 오크 전사라서 확실히 강하긴 하다. 소환! 그렇지. 세 명을 맞춰야지 단가가 나와. 어디서 저렇게 많이 기어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대화를 해결하자. 그렇지. 좋아. 좋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무기가 나은데? 둘밖에 못 맞춰, 판정이 옅어서. 야, 이거 몇 마리 소환하지도 않는데, 풀이야. 200의 데미지를 줍니다. 아, 너무 약하다. 이거는, 맞는 거 둘이고, 데미지 3배 차이면 이게 낫다. 가자. 얼마나 강력한데, 지금. 따라오시고요. 여기 있어. 닭 변환 지팡이. 어타해. 어크들 옆방에서 엄청난 양의 전리품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전리품 차지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지. 강력하죠? 데미지. 좋아. 지역 증서. 체력 먹고요. 먹고요. 물건을 가져다 주세요. 공자 아래 공작이 있습니다. 칼을 가져오면 열쇠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니라는 거죠? 지금 두 개니까. 여기 가는 건가 보다. 그쵸? 삥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